선왕 전하께서 그 일을 덮었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주상을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상과 주상이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전하, 전하. 아, 미안하오. 생각을 좀 하느라. 밤이 깊었사옵니다. 이제 그만 침수 두시옵소서. 그러는 그대는 어찌 아직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오? 전하 깨우서 잠 못 드시기에. 하루 종일 답답한 밀실에 가둬두어 미안하오. 전하의 곁이 아니옵니까? 전하의 곁이라면 밀실이 아니라 지옥이라 하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오시오. 어둠을 틈타 산책이나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은하각에서 만났을 때 어찌 기억을 찾았다 내게 말하지 않았소? 왜 숨겼던 것이오? 그때 내게 말하기만 하였어도. 차마 나설 수가 없었사옵니다. 전하 곁에는 이미 중전마마가 계시질 않사옵니까? 마마, 또 흉몽을 꾸신 것이옵니까? 이상하질 않느냐? 무엇이 말씀이시옵니까? 언제부턴가 은하각의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야 성수청 수종무녀들이 부적을 쓴다 하였으니 그로 인해 원혼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은혈곽의 주인이, 교태전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야. 마마, 허연우 그 아이가 이 걸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마마, 심기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당장 그 아이를 없애달라. 아니지, 나의 이런 꼴을 아버지께서 보시게 되면 실망하실 게야. 조상공, 그때 간자를 심었던 지밀라인, 그 아이를 불러오게. 예? 이 늦은 시각에 말씀이시옵니까? 뭐라고 있는 겐가? 지금 당장 불러오라는데도